안녕하십니까. 수리 공구, 전자 제품 취급을 위한 이런 공구류들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리젠 나의 영업부 직원입니다. 전자 제품 취급 위해서 저희 리젠 아이 제품을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본 영상은 참고로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녹색 실리콘 매트는 저희가 오랫동안 그런 서비스 센터라든지 수리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한 것인데요. 이 표면에 보이는 이 검은색 정전기 방지용 잉크가 요 지금 인쇄된 영역에서는 정전기 방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해서 인쇄를 한 거고요. 이 실리콘 자체에서도 좀 내열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제품에서는 이렇게 작은 부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이렇게 칩들을 뒤에 놓을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보이신 여러 가지 BJ7이라는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 수리를 하다 보면 이제 작은 볼트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볼트류들이 좀 잃어버리기 쉬운데, 그 볼트들은 이런 수납 공간에 이렇게 놔서, 이 지금 매트 뒷면에 보시면 매트 뒷면에 이제 그 자석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 자석하고 막대 자석을 이제 넣을 수 있는 공간인데, 좀 자석의 크기가 큰 이제 네오디움 자석을 이제 뒤에 넣어가지고 부품을 놨을 때 그게 이제 자화가 돼서 십자 드라이버나 아니면 핀셋으로 이렇게 부품을 집을 때 그게 자화가 돼가지고 그런 드라이버가 잘 달라붙게끔 하기 위한 거고요. 지금 매트는 좀 건축이 좀 부드러운 편이고, 작업하면서 좀 작업자가 좀 피곤함을 느끼는 것을 좀 덜어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녹색 매트는 이제 검은색 매트에 비해서 이제 가시성이 좀 좋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이런 잉크 인쇄된 부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없어지게 되면 다시 이제 잉크 인쇄된 새 매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이 시중에 나오는 값싼 매트 제품보다는 시제빙 정전기 방지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거는 국내에서 개발해서 국내 제조하는 그런 매트 제품이고, 모델번호는 RG400이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리볼링 툴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원래 기본 컨셉은 여러 가지 BJ 칩에 대해서 이런 BGA 이런 배열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 이 칩마다 다른 BGA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를 저희가 메탈 마스크, 스텐실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메탈 마스크를 제작을 해서 이거를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리볼링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자석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돌리면은 칩을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늘리고 줄이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별도 이제 RG 610, 612라는 모델 영상을 보시면 알수 있지만, 이제 잡는 공간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 내에다 이제 칩을 붙이라고 스텐실을 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거하면은 되는 건데 보통 이제 칩을 올려놓고 이제 칩에다가 플럭스를 바르겠죠. 플럭스를 바르고 이제 요 겉에 커버를 씌우고 이제 볼을 부어준 다음에 요 지금 홈으로 해서 볼을 따라내죠. 그래서 따라낸 볼은 이제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다시 활용하지 않고 해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타입이고 요거는 이제 분리할 때 이제 눌러서 분리하기 위해서 요런 부분이 있고 요거는 이제 다시 보면 이제 원래 내부 올라가는 그런 게 있고요. 이제 가장 그런 거는 이제 요건 돌릴 때마다 이 두 화살표가 만나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미세하게 높이가 조정이 되죠. 지금은 0.75로 조정된 거 이렇게 방향을 한번 돌리면은 요건 이제 0mm 0과 0이 만나니까 0mm 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화살표가 0.25하고 0.25하고 지금 만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자가 졌는데 거기 있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화살표가 더 선명해 보이죠. 0.25하고 0.25가 만난 거 또 이렇게 두 화살표가 만나면 이거는 높이가 0.5mm 조정된 거고요. 이렇게 돌리면 0.75mm가 높이가 조정이 된 거죠. 또 이렇게 다시 돌리면 이거는 그냥 0mm.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각 모서리마다 이런 그 마이크로 광이 있어서 이걸로 해서 이제 미세하게 돌리면은 높이가 이렇게 조정이 되겠죠. 다시 내리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높이 조정을 하는 게 이 네부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세 조정을 할 때 이 마이크로 바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한 모델이 이제 610하고 611 모델입니다. 여기 있죠. 아, 그래서 이런 그 610, 611 타입 리볼링이고 칩이 너무 작다고 할 때는 이런 그 스텐실 고정형 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칩 안에 볼과 볼의 피치가 아주 작고 너무 그 작업하는데 미세하다 하면은 이 스텐실이 움직이는 것도 공차가 있기 때문에 그 스텐실과 그 외부 그 툴을 아예 이렇게 볼트로 고정을 해가지고 칩이 있으면은 공차를 더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이제 고정형 타입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구멍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약간 이제 비스듬하게 돼 있어서 이게 보시면 높이가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툴을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에 이제 볼을 흘려서 흘려내려가지고 볼은 따라내고 마찬가지입니다. 칩 놓고 플럭스 붓으로 바른 다음에 놓고 볼을 이제 붓는 거죠. 볼을 부어서 볼을 따라내고 이렇게 사용하는 이제 리볼링 툴입니다. 저희가 그 다른 영상에서 리볼링 할 때 그 핫플레이트도 사용하고 현미용도 사용해서 볼을 이제 핀셋으로 조정하는 것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연락 주시면 커스터마이징해서 주문 제작으로 이런 그 전용 리볼링 툴을 개발해서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RG611이라는 전용 툴입니다.